안녕하세요. 김 기장입니다. 아, 제가 푸짐한 상을 차려서 이렇게 급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급식 내용이 굉장히 푸짐해요. 여기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인데 내용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콩나물이고요. 그리고 이건 시금치. 아, 저것은 숙주가 되겠습니다. 숙주. 고사리가 맛있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소고기하고 당근하고 볶았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그 다음에 호박하고 무를 또 이렇게 섞어서 볶았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되겠는데요. 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 이제 계란국. 일단 한번 먹어보고요. 간이 아주 심심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음식인 것 같아요. 난이에요, 난. 저는 우리 학교 정말 급식이 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급식이 학교마다 많이 달라요. 물론 영양사 선생님 그런 선호도도 있겠고, 또 관리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급식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저도 아이를 키웠고, 또 엄마 된 입장에서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급식은 약간 한식 쪽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끔씩 다른 나라 음식도 나와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걸 맛있게 비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밥은 조금이고요. 야채는 무지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야채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먹어요. 저는 고기보다는 야채 종류를 많이 좋아한답니다. 이게 잘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을 그 전에 먹방을 좀 찍어달라라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어떤 상황이 좀 그래서 못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2020학년도 마지막 먹방 그런 촬영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비벼진 것 같아요. 약간 고추장을 좀더 넣어야 되겠어. 이만큼. 자, 아까보다 색깔이 훨씬 이뻐졌어요. 그죠? 아, 이만큼이에요. 보세요. 아, 이거. 사실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비빔밥 해주기가 만만치 않아요. 하나하나 다 썰어야 되죠. 볶아야죠. 양념해야죠.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여러 조리 종사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큰가요, 이거?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학교에 왔더라면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 먹을 수 있을 텐데, 아, 지금 아이들 뭐 하고 있을까? 밥 먹고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정말 함께 북적북적거리면서 점심시간이 정말 여기저기서 떠드는 소리, 그런 소리도 이렇게 들으면서 밥을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너무 고요하고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혼자 먹는 것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각자 먹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먹기도 합니다. 아, 정말 빨리 코로나가 안정돼서 아이들도 다 나오고, 선생님도 이 불안감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많이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그냥 술술 들어갑니다. 아우, 맛있어요. 찍어서 먹어야 되나? 김치에 쌌습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아, 다 먹었네. 정말 내려놓고. 아, 정말,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난을 먹어야 되겠죠? 난 넣고. 와, 정말, 야, 정말 맛있다. 이 술이 들리세요? 아, 꿀이 막 뚝뚝 떨어지네.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정말 잘 이기셔서 건강한 생활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2020년도였잖아요. 2021년도는 올해보다는 좀 더 활기차고 이 마스크를 딱 벗으면서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교실에 모두 나와서 활기찬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